시흥대구 서울대병원 예비타당성 조사가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진료, 연구 클러스터 조성이 목표인 시흥대구 서울대병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흥대구 서울대병원은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내에 위치하며 총 800병상 규모로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에 개원 예정입니다. 시흥대구 서울대병원은 시흥시와 경기 서남부 지역에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하고 미인지 바이오특허센터와 진료, 연구의 융합 모델 도입을 통해 경기 서남권 의료 공백에 대응하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병원 건립을 통해 건립 단계부터 운영 단계까지 약 14만 1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병원 연구 활동에 따른 시흥시 보건의료 산업 증가로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또한 서해안권 지역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시민들의 바람을 담은 시흥대구 서울대병원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대합니다.